다섯 대의 차량을 한 번에 영상에 담으려니까 나름 뭐 힘들진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빨리빨리 많이 출고될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그 전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글로벤 고객님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4월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GV266번에서 이렇게 시원한 여름 보내는 영상 보내드렸는데 지금 4월 말인데 상당히 덥습니다. 5월달에 더 더울 거고 한여름에는 얼마나 더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만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불금인데요. 오늘은 정말이지 이렇게 다섯 대 차량 한 번에 출고 대기 중, 즉 오늘 출고되는 것이 아니고 실내 작업은 모두 마무리하고 유리막 코팅 등 남겨놓고 다음 주에 출고될 차량들이 인데 저도 주말을 즐기려면은 한 대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것보다는 한 번에 차분히 올려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 가겠습니다. 본 차량 GV267번이 되겠죠. 본 차량은 튜닝 제로, 즉 아트원 인천 지사로 올라가서 나머지 튜닝을 해서 출고할 차량이고 현재 커튼, 요트 바닥 등 부품들도 실려져 있고 특별히 설명할 게 없는 9인승 싱킹 시트가 유지된 바로 튜닝 제로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V268번 차량이 되겠죠. GV268번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스타뱅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솔린, 아트원은 시그니처 풀옵션만 취급을 하죠. 역시 실내 컬러는 새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보조 모니터 기본, 그리고 뭐 쿠션, 그리고 아래쪽에는 라인 매트, 그리고 이게 체크 브라운 다 못 내오네. 하여튼 라인 매트는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선택을 하면 될 수 있고 1열은 거의 동일하죠. 그리고 2열 비춰보시면은 사이드 스텝, 그리고 평탄함이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에 베이지, 그리고 2열도 역시 순정 시트에 목 쿠션. 자, 3열 쪽도 한번 비춰줘야죠. 3열 쪽은 자 이렇게 싱킹 시트 사용하지 않죠. 싱킹 시트를 제거하고 글로벤 수납함을 장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차 도구 등도 보관할 수 있는 글로벤 수납함 정말 정말 예쁘고 인기 진짜 많습니다. 시골 말씀 아 큰일 났네. 자, 여기에는 상부에는 이렇게 3D 매트 깔아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본 차량은 둘 독립 시트 만세, 즉 일반 승용보다 편리한 독립 시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싱킹 시트만 제거한 상태로 작업을 마무리한 말 그대로 일명 패밀리카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허니콤 블라인드 후속 쪽에도 있고요. 본 차량은 아마도 가솔린 5,920만원 플러스 약 500만원이 안 될 것 같죠? 그죠? 네. 6,500 미만으로 이렇게 패밀리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GV269번인데 어디로 갈까요? 사장님씨? 좀 멀은데? 좀 멀은데. 아, 본 차량 후속부터 설명을 할까요? 네, 후석에 이렇게 건방지게 전동 침대 시트가 떡하니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실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더불어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기면 차실 안으로 들어가서 최대 1850 사이즈 전동 침대 시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보신 분들은 본 차량은 몇 인승인지 알죠. 당연히 7인승인데 7인승을 선택하는 이유도 측면에서 한번 비춰봐야죠. 왜 나는 7인승을 선택을 했는가? 사업자 없고 그냥 개인이고 버스 전용도로 탈 일 별로 없다 하면은 이렇게 7인승 리무진을 선택을 하고, 7인승 리무진을 선택을 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 릴렉션 시트. 정말이지 비즈니스 클래스에 탄 것처럼 평소에 4명이 탈 경우에는 이렇게 릴렉션 포지션을 하고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주말에는 이 릴렉션 시트 다시 원상복구 하면은 버튼 하나면 끝이죠. 쭉 누르고 시간 관계상 전체는 다 못 보여드린다만은 이렇게 시트를 원상태로 하고 바닥에 평탄함의 요트 바닥, 그리고 롱레일이 깔려 있습니다. 롱레일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롱레일을 통해서 시트를 앞으로 쫙 당기면은 콘솔의 간섭, 그래서 옆으로 그 다음에 앞으로
붙여주면은 후석에 넓은 공간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를 완전히 펼친 상태에서도 1850 사이즈를 얻을 수 있는, 즉 주중에는 정말 이제 4명이 럭셔리하게 타고 다니고 주말에는 캠핑 모드로, 차박 캠핑 모드, 스텔스 차박 캠핑 모드로 바뀔 수 있는 7인승 리무진, 스타뱅크가 없기 때문에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새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바닥은 체크 브라운, 맞죠? 네. 네, 체크 브라운으로 완성되고 본 차량은 6,114만 원, 그리고 튜닝 금액은 약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즉 7,000만 원 정도 전체 비용이 들어간 패밀리카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GV270번 차로 가겠습니다. GV270번 차. 아, 요즘에 송화가루가 정말 이제 금세 이렇게 날립니다. 벌써 계절이 바뀌었고요. 송화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 차량도 한번 비춰본다. 본 차량도 역시 동일합니다. 가솔린, 9인승, 시그니처 풀옵션의 실내 컬러, 새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목 쿠션만 장착되어 있고, 바로 일렬에는 라인 매트도, 나 진짜 외우기 힘든데 이게 톰그레이. 아, 톰그레이 맞췄다. 톰그레이고, 역시 2열. 사이드 스텝 당연하고요. 이래도 역시 평탄화 및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스위블링 회전 시트, 아트원의 회전 시트는 정말 자랑이죠. 전후 좌우 이동이 한 레바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회전을 해도 순정 시트와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커튼 하대 블랙, 그리고 베이지 원단으로 되어 있고, 본 차량도 역시 6인승 황제 차박 모드로 완성을 했습니다. 자, 후속도 잠깐 비춰줘야죠. 자, 본 차량 역시 전동 침대 시트가 약간 건방지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리어 텐트, 일명 꼬리 텐트를 치면은 차실을 더 넓게 쓸 수가 있고, 더불어 이렇게 회전 시트가 있으면은 정말이지 상당히 넓습니다. 물론 운전석 뒤쪽은 현재 회전이 안 되어 있고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양쪽 다 돌리고 양쪽에 앉아서 뒤보기, 우리가 꿈꾸는 뒤보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5,920만 원 차량 금액, 그 다음에 튜닝 비용 역시 약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토탈 7,000만 원이 넘지 않는 패밀리카로 등재를 합니다. 자, 여지껏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는데 한 대가 더 있습니다. 어차피 시청해주신 거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다 볼 수가 있으니 다음 차량으로 가시죠. 자, 다음 차량은 ABP 컬러 당연하고요. GV271번 차량입니다. 자, 본 차량, 오래간만에 코튼 베이지 컬러를 보여주고 있네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동일한 코튼 베이지 컬러가 되겠습니다만은 아트원으로 오면은 이렇게 크림 베이지 컬러로 풀트리밍,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하니까 마치 요트 같은 분위기로 확 바뀝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자주 설명드렸습니다. 컬팅 자수는 아트원만의 자수고요. 이렇게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버킷,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이동 시에도 상당히 편안합니다. 피로감이 훨씬 덜하죠. 그리고 멋을 가미했죠. 요트 같은 분위기. 그리고 바닥 쪽에는 이렇게 톰그레이 맞죠? 네. 톰그레이 컬팅 자수 베이스 위에 톰그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2열도 한번 비춰주시죠. 자, 2열 쪽 사이드 스텝, 그리고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 그리고 운전석 뒤쪽은 스위블링 회전 시트가 되어 있고 조석식은 앞보기, 그 다음에 뒤보기,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나름 많은 돈을 들였는데 풀트리밍 240만 원, 그리고 리무진 시트 1열 2열 240만 원, 무려 480만 원이라는 돈의 값어치를 할지 저도 의문입니다. 저희도 역시 차들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8,000~9,000만 원 넘는 호화로운 카니발 권장하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지만, 자, 이렇게 취향, 즉 요트 같은 분위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돈을 쓰시면 됩니다. 맞죠? 저 어쨌든 본 차도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죠. 회전 시트, 현재 뒤보기 되어 있는 운전석 시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꿈꾸죠. 바닷가에서 이렇게 뒤에 테일게이트 열어놓고 뒤보기 할 수 있는 꿈. 꿈이 현실로 다가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침대 시트 모드인데 승차 모드. 아트원의 전동 침대 시트는 역시 승차 모드, 침대 시트 모두 두 가지를 편안하게 구현하고, 현재 방석 앞부분이 올라가고 뒷부분 들어간 상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등판 버튼,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 등판 버튼, 그 다음에 열선 기본이죠. 그 다음에 컵홀더. 이렇게 승차 모드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디지털 방식이 아닌. 그리고 메모리 기능 일부러 없앴습니다. 메모리 기능이 있으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 업체들이 전동 침대 시트 현재 만들고 있는데 제발 견고하게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어떤 지적 재산권은 좀 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네. 자, 3세대든 4세대든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신의 한 수고요. 자, 여기에는 240A 인산철 배터리, 3000W 인버터, 그리고 40A 주행 중 충전기, 그리고 디젤 전용 에바스 패커 무시동 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아트원 올인원 330도 많이 찾고 있고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원하는 전기장치 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트렁크 공간, 시트를 롱레일 통해서 앞으로 밀면은 캠핑 장비 혹은 골프백 아주 편하게 벤츠 S클래스보다 더 편하게 골프백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장치 패널 컨트롤러도 많이 발전을 했죠. 자, 파워 버튼은 앞쪽에 무시동 상태에서 모니터 시청한다든가 열선 공급하고, 그리고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에 전기를 공급하는 파워 버튼이고, 본 버튼은 트렁크 도어 테일게이트 버튼이지 한번 누르면 열리고 한번 누르면 닫히고, 그리고 무시동 히터, 그리고 220V 인입장치, 그리고 적산계 표시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패널 부분을 이렇게 수납함 위쪽으로 올린 것도 사실은 세심한 배려죠. 왜냐? 이 부분도 편하니까. 아, 그렇죠. 여기다 하면 훨씬 더 편한데 일부러 위로 힘들게 올렸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더불어 한 가지 추가,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에 캠핑 등을 이쪽에 스위치를 달았습니다. 즉 밤새도록 키워놔도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 배터리가 전원이 닳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도 역시 220V 인버터, 스위치와 아울렛, 그리고 12V USB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다섯 대의 차량을 한 번에 영상에 담으려니까 나름 뭐 힘들진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빨리빨리 많이 출고될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그 전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글로벤 고객님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듯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알죠.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정말이지 쓸만하다, 비교할 만하다 해서 많은 분들이 계약을 주시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즘에 카니발 계약하면은 10개월, 1년 걸린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선주문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개월, 3개월이면은 원하시는 이렇게 튜닝까지 해서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정말이지 오늘은 날씨도 좋고 즐거운 불금입니다. 이번 주말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행, 그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에서 여러 대 한 번에 출고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왜냐? 저도 주말을 가져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아, 그 가격 정보, 상세한 가격 정보는 이렇게 아래 댓글, 공개 댓글에 올려줄 테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